자, 예수님 당시 복음서 사도들 시대, 지금 시대, 이렇게 3시대를 제가 구분을 해 가면서 말씀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지금 예수님 시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가 시작됩니까?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 복음의 뜻이 뭐예요? 뜻. 복음의 뜻. 예? 그렇지.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굿 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복음의 내용. 그게 복음의 내용이요? 여러분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 아는데.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래도 꾀야 구슬이다. 구슬이 서말이래도 꾀야 구슬이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 잘 들으셔. 또 물어볼 테니까 헷갈리지 말고. 예, 지금은 이제 다 이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잘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잘못돼 버리면 여러분 머리가 약간 떨어진다는 게 세계적으로 나가버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시작. 제가 좀 하면서도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놀랄 것 없고 염려할 것 없는 건 여러분만 못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못하니까 좀 길죠? 길죠? 좀 길어. 그러면 그거를 좀 줄여.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그게 복음이. 네. 그것도 길죠. 더 줄여. 예수 내 구주. 시작. 예수 내 구주. 그렇죠. 이제 더 줄어. 확 줄여. 그러면 그것도 다 빼버리고 주여. 내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서 최고로 엑기스와 한 고백이 뭐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또 보세요. 주여. 주여. 그게 천당 가는 거예요. 주여. 자, 주여.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것은 주여. 그렇게만 했지만 이것이 주여. 그러면 나는 뭐예요? 종이여.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말은 안 했어. 이 말은 안 했지만 주여! 그러면 주님이 주여니 나는 뭐라? 종이여! 그렇지. 내가 주여! 그러면 종이여! 그렇게 하세요. 주여! 주여! 그렇지. 누가? 내가. 누구는 주님이시고? 그렇지.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게 신앙생활은 이 한마디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거. 요게 간단한 것 같아도 요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여기서 되면 된 거고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지만 부흥 강사지만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왜냐? 주여. 그건 말은 쉬운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주여 그랬으면 주여 말만 하지 말고 주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하는 삶을.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주여. 예수님이 주여. 그러면 나는 종이여. 그 말인데 첫째. 종은 소유가 없어요. 종이 돈 벌면 누구 돈이요? 주인 돈이요. 반대로 종이 돈을 까먹으면 누구 돈 까먹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벌어도 내 것이 아니고 까먹어도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뭐다? 청직이다. 청직이.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의식을 갖고 사냐 이 말이야. 벌면 내 돈 버는 줄 알고 좋아하고 까먹으면 내 돈 까먹는 줄 알고 막 가슴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말이 주여지 여러분은 진짜 주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여
그 말도 주님이 주여 그게 아니라 탄식에 주여 그주여고 구주여고 단어는 똑같은데 그게 똑같은 게 아니다. 두 번째 주여 주여 종이여 종은 의지가 없다. 종은 종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 의지로 산다? 주인의 의지로 산다. 주인의 의지로. 예수님 비유 가운데도 그랬죠. 어떤 주인이 머슴에게 종에게 가서 일해라. 예. 일 끝나고 밥해라. 예. 밥상 들이라. 예. 나가 있으라. 예. 상내 가라. 예. 네가 누구냐? 무익한 종이니라.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나가 일해라. 추워요 오늘. 나 지금 몰라서 그래요. 나가면 추워요. 그러면 네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가장 짧은 단어 엑기스 한마디를 뽑자면 뭐라? 주여라. 주여. 그 말은 한마디인데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나는 뭐도 없고 소유도.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누구 뜻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러면 오해를 하는 사람 뭐여 이거 다 멀쩡한 사람 종 만들어 놓는 거여 뭐여 이거. 그게 오해야. 누구의 종이냐는 거죠. 사도 바울의 평생 자랑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자랑이 내가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라면 내가 비참해. 사람의 종이라면 내가 머슴 같으니까. 그러나 내가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면 내가 비참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람 뜻대로 살면은 비참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기에 영광스럽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자랑이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네. 그 종이 가져야 할 십자가. 그래서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아멘. 나의 평생 자랑은 뭐다? 십자가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종. 저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건 또 굳이 목사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이 다 주님을 종으로 보시는 그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사를 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를 낮춰서 주여 이 부족한 종을 그렇게 하는 그 종 목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다 뭐다? 종이다. 종이다. 왜? 내가 종이라고 한 적은 없지만 뭔 말을 들어보니까 주여 주여. 여기서 바로 되면 나머지는 바로 되고 여기서 잘못되면 나머지는 잘못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물질이 늘어날 때 기쁨과 물질이 없어질 때 괴로움이 그것이 주님에게로 옮아갈 수 있는 수준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픔도 내 아픔이 아니고 누구의 아픔이요? 주님의 아픔이요. 나는 누구 거니까? 주님 거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이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아멘. 여기서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일직병을 했어요. 일직병을. 일직병 후에는 일직 사관이 있고 일직 사관 후에는 일직 사령이 있어요. 일직 사령은 장교고 일직 사관은 하사관이고 일직병은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직 하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쫄병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전화 당번인데 제가 어디서 근무했냐면 대전 통합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병원이니까 다른 부대에서 애인이 변심했다고 애가 사고를 쳐가지고
죽어버렸어. 열차에 떠내려가지고. 그 참 그 바보. 여러분, 여자 때문에 죽는 남자 같은 바보 같은 남자가 없어. 내가 볼 때. 그 죽을 거 없어. 왜 죽어? 야, 여자 때문에 왜 죽어? 아, 그런 여자는 보내줘야 돼. 아니, 3년을 못 기다리는 여자를 어떻게 평생 데리고 살려고 그러냐. 그건 보내줘. 어, 더 좋은 여자 와. 왜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봐? 어? 그런 여자는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배신하는 여자는 보내줘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잘한 건 아니지만, 아니 내가 배신한 게 아니고 자기가 배신했는데 배신한 여자를 보내줘야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보내줘. 어. 그리고 기다려봐. 실력을 쌓고. 그러면 더 좋은 여자 온다니까? 할렐루야. 뭔가 인생을 좀 이런 맛으로 살아야지. 그게 다 그게 단순하고 왜골쓰라 그렇거든. 그 여자가 없으면 없는 줄 알고, 그 여자가 아니면 사랑이 아닌 줄 알고, 야, 이 자식아, 똑바로 알아, 임마. 자식아, 그랬다고 죽으면 되나, 임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옳은 건 아니지만, 쎄고 센 게 여잔데, 임마. 하도 그, 딱 해서 걔한테 하는 소리요.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남자 군대 갈 때 쫓아와가지고 우는 여자, 그거 조심해야 돼. 왜? 못 기다려. 그런 여자 되게. 예, 못 기다려. 이거 못 기다린 여자는 지금 보내주는 게 낫다니까. 지금 보내주는 게. 그 못 기다린 여자를 평생 기다리라고 데리고 살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을 아,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 그래서 실연당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은 실연당하면 더 좋은 여자가 올 모양이구나. 그리고 실력이나 쌓아 앞가림 잘 오면 예? 여기 학생들 잘 들어라. 절대 지금 여자들 백날 골라놔봐야 네 성 없는 짓이오. 지금 여자 골라놔봐야 니네 형수여 임마. 똑바로야. 예, 지금 골라놓으면 소용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자 골라놓고 공부하려 말고 공부해놓으면 여자가 저절로 와 붙어. 너만 공부 잘해가지고 확실해봐라. 여잔 줄 서. 그러니까 여자라는 건 쫓아가는 게 아니오. 쫓아오게 해야지. 아니 솔직히 뭐든 내사 그래. 목회도 그래. 솔직히 내 목회도 해보니까요 교인 쫓아다녀가지고는 목회 힘들어서 못 얻더라고. 두 명 붙잡으러 갔다 나 그냥 실연당한 사람처럼 말이오. 내 목회해보니까 가는 사람 두 명 붙들기가 오는 사람 백 명 붙들기보다 더 힘들어. 내가 해보니까 이미 마음 떠난 교인을 막 오라고 오라고 아유 힘들어. 가슴은 아프지만 갈 사람은 가라 하고는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으면요 구름대같이 온다니까 또. 그런데 나는 가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간들 뭐 벨순 줄 알아. 빙빙 돌아서 또 와. 그러니까 여자 갔다고 실연당했다고 괴로울 거 없어요. 실력만 쌓고 있으면 후회해. 내가 그 증거를 대줄게. 내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난 또 그것도 틀리다는 걸 내가 또 아는 게 난 참 고향 가면 인기가 더 좋아요. 아주. 왜냐? 우리 동네에서 텔레비 나오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 에? 뭐 CTS건 CBS건 이제는 뭐 거기만 나온 게 아니지. SBS, KBS, MBC 다 석권을 했어. 가끔 나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동네 우리 동네에서 텔레비 나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굉장한 줄 알아. 왜? 텔레비 나온다고. 그게 다 텔레비.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이 얘기야. 여자 좋다고 그놈 꼬시는 데다가 전력을 투구해서 꼬셔놓고 지금도 고생하고 고생해.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내게 적합한 여자 온다. 아멘?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람이 죽었어요. 여자 때문에. 갖고 병원에 왔어요. 그러니 시체가 온 거예요. 군인이 죽어가지고. 내가 이제 보고를 했지. 일직사령하게. 일직사령이 사고가 났습니다. 군인이 하나 죽어서 왔습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알았어. 이 자식아. 세 번을 전화하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줄 알고 놨어요. 그랬더니 헌병사령부, 상방구 헌병사령부에서 전화가 온 거야. 여보세요? 야, 여기 헌병대인데 너 일직사령 받고. 그래서 바꿔줬더니 뭐라고 했는지 전화가 다시 야, 이 새끼야!
똑바로 보고 해야지. 말 사람이 죽었는데 이 자식아. 제가 세 번이나 전화드리 전화가 보고냐 이 새끼야. 문서 보고 해야지. 어이 막 욕을 막 꽝 그러고. 아니 밤중에 무슨 문서 보고요. 밤중에 전화로 얘기하면 본인이 알고. 알고 보니까 그 순간에 이 일직사령이 고스톱을 친 거야. 그 순간에 이 공수성을 쳤는데 땄으면 말이야. 이 사람이 땄으면 야야 사고 났다 한다고 일어났을 텐데 잃어버렸네.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그냥 쳐. 사람이 죽었는데 움직이지 말고 치다가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고스톱이고 뭐고 난리가 나가지고 너이 새끼 빨리 뛰어와 그래 갔죠. 갔더니 막 워카발로 계속 차는데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맞았는지요. 세상에 내후방 가서 열어보니까 막 빨래판처럼 울퉁불퉁 얼마나 어이구. 내 지금 계속 붕이 다니면서 내 그 사람 찾고 다녀. 어디 있나. 언젠가는 내 어디 있는가는 내 만날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제가요 군대 3년 동안 입대하는 날부터 일기를 다 쓴 거 아세요 내가? 원래 사병은 일기 쓰면 안 되는데 어? 다 써서 나는 내돌 내칠 날 뭔 훈련하고 누가 나 몇 대 때리고 그거 다 써놨어 내가.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세상에 우리 부대 고참 1년 고참 2년 고참 장교 3명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냔 말이야 이것이. 그래가지고 재직 임명하는데 그 명단이 딱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빨리 일기장을 뒤져봐. 나 때렸나 안 때렸나. 아, 담임 목사를 두드려 팬 사람을 집사시켰다가 맞아 죽게 나중에. 다행히 그 세 분은 나를 안 때렸더라고. 내가 그래서 집사도 줬어. 딱 맞아가지고 세상에 막 얼마나 아프던지. 그때 제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어이구, 우리 주님 무지하게 아프겠다. 나는 내 아픔으로 느낀 게 아니라 주님의 아픔으로 느꼈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노리면서 주님 엄청 아프시겠어요. 그 다음에 오는 생각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 발로 무지하게 차버린 너 잘 안 되겠다. 기독교가 참 좋은 종교인 것은 참 이런 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여러분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타 종교는 신한테 잘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에게 잘하라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분신입니다. 주님의 자녀요 예수의 분신이요. 여러분이 정말 실수하는 게 사람 미워한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기에 신랑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아내를 때리는 게 아니고 네가 네 몸을 때리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의식을 깨닫지. 사람 미워하고 주님은 사랑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정신병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냐. 사람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자세가 주님 대하듯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좋은 종교예요. 아멘. 그 사람은 나를 때렸지. 자기는 생각할 때 내가 쫄병이고 자기는 장교니까 나를 때린 줄 알지만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때린 거야. 예수님은.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산다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아나.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을 자꾸 죽여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끌어가니 내가 뭘 염려할 게 있겠는가. 고신앙의 경지에 들어간 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은 주인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산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동안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동안 혹이라도 내가 헷가닥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거기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라. 주여! 시작! 그 말 한마디가 베드로는 그 주여라는 고백 때문에 물에 빠져 죽다 달아났어. 만약에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아이고 어머니 그랬으면 죽었어. 어머니가 어떻게 여자는 물에 빠지는 사람에게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은 천국문이 바로 그 주여라는 고백 때문에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말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너의 삶이 내가 진짜 네 인생의 주인이더냐 그 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주여. 자,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서에는 뭐가 있어요? 주여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사도들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도 복음이 있었나 확인해보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봅니다.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대에 과연 복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은 해 말은 주여라는 말은 하는데 주여라는 삶이 있냐는 거죠. 요즘에는 주여 이게 아니라 나여. 나여가 어떻게 여자는 거예요? 나여가 어떻게 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길이 힘든 거예요. 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아니요 내가 주어가 되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주어가 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고 내가 주어가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정말 좋은 길인데 내가 가는 길은 타락의 길이라니. 당자가 가는 길은 타락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여, 이제 좀 주여의 의미를 아실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소급해서 올라가 봅니다. 복음을 가장 줄여서 두 자로만 얘기하면 주여!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여 속에 함축된 내용들이 다 그 속에 담겨있어. 주여! 그러니까 마지막 숨 떨어질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면 뭐라고 얘기돼? 주여! 하고 죽으세요! 주여! 주여! 그러고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뭔 소리라냐? 조금 더 올려봐. 다섯 자로. 그러면 예수 내 구주. 시작. 그렇지. 예수님이 내 구주란 말이야. 예수 내 구주. 시작.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과 모든 걸 담당하신 내 구주시란 말이야. 아멘. 그래. 숨 떨어지네. 그래서 할머니들은요. 할아버지들은요. 꼭 방에다 컴퓨터로 글자 빼가지고 주여 아니면 예수 내 구주 그거 써 붙여놓고 계속 앉으나 서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멘. 그것이 좀 더 여덟 자로 시작.
그렇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 아멘. 자, 그 위에는 좀 너무 길어.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로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주님은 뭘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복음을 주러 오셨다. 복음. 그 복음이 딱 가면은 어떤 현상이냐.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거기다가 이제 주부를 딱 껴놓고 사도행전 2장하고 마가복음 5장하고 주부를 딱 껴놓고 왔다 갔다 해야 돼. 5절 시작.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이 자복했다는 게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 회개 역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돼? 회개.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회개를 이해를 못해. 회개. 회하고 회개를 구분을 못하더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는 무슨 죄를 졌죠?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무슨 죄를 졌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어. 누가 더 나쁜 놈이요? 이제 저런 것이 51점, 49점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를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순교했다. 그게 100점, 0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구분하기가 쉬워. 근데 저렇게 하면 저게 누가 나면 잘 보세요. 저렇게 많이 보면은 똑같다. 그 말도 맞고, 베드로가 나쁘다. 그 말도 맞고, 유다가 나쁘다. 그 말도 맞아. 그래서 말이 다 맞아. 그런데 다 맞는 말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나쁜 건 베드로입니다. 왜 그러냐? 가룟 유다가 지은 죄는 인신매매 단죄예요. 사람을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파는 게 요즘만 있는 게 아니오. 벌써 2000년 전에도 있었어. 그러나 베드로가 지은 죄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인데, 인신매매 죄보다 더 나쁜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왜냐?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100% 1000단계가 돼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경우가 네 가지를 내가 찾았는데, 첫째가 예수 믿다 타락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다가 실족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다가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네 가지. 그때 타락했다가 돌아오면 회개됩니다. 부인했다가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실족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자살은 하면 안 되는 것은 자살은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자살은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자가 변심했다고 해서 자살하지 말라니까. 아멘. 네. 되게 충격받을 때 사람 자살하는데, 놔둬. 세월이 약이야. 그냥 놔둬버려. 충격을 받고 놔둬버리니까 계속. 그러면 좀 지나면 사람은요 다 이게 또 그때는 못 살 것 같아도 다 세월의 약 먹으면 다 살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고통은 오늘로만 보지 말고 1년 있다 그 고통 보면요 한 끝도 아니야 그거. 네, 한 끝도 아니야. 아멘. 그럼, 예, 그럼. 오늘 뭐 여러분이 여자가 무지하게 이쁘고 해서 그 여자 데려다 놓으면 막 모든 게 다인 걸, 안 그래 데려다 놓고 한 3년 지나면 별것도 아니야, 다. 예.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 이거야, 뭐든지. 나쁜 것도. 그러니까 영, 이 여자하고는 못 살 것 같아. 데려다 놓으면 3년 하니까 정들어 간 적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또. 인간 사는 모르는 거요. 예. 그러니까 세월이 약이라니까. 아멘. 예. 그래서요, 여자도요, 관상용 있고 살림용 있고 그런 거야. 왜 너희들이 연애하면 안 되냐? 너희들은 100% 관상용을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여자는 살림용이 훨씬 좋은 거야.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관상용에 빠져가지고, 그 관상용은 진짜 이뻐. 근데 이쁜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 김치도 못하면 못해. 어, 난 그런 건 못해. 하는 거 하나 있다면 화장 안 하는 자리야, 화장. 그러니 그게 데리고 살 여자냐? 액자에 표구해 놔야지. 그런 여자 좋다고 쫓아다니는 네가 제정신이냐? 네가 밥 다 해먹을래?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야곱이 관상용을 좋아했어요. 야곱이 관상용이 라헬이거든. 하나 별 얘기 다 해줘 이거 진짜. 야곱이 말이여 두 여자 사이에서 라헬과 레아가 있잖아. 이 레아가 이게 살림용이고 이 관상용이라 이게. 이뻐 아주 무지하게 이뻐 이 라헬이가. 이 라헬 닮은 요셉이 그래서 아주 멋있었다니까 저 엄마 닮아가지고. 야곱이 잘생겼다는 구절은 없어. 근데 이 아주 기가 막혀. 이거 푹 빠져버린 거야. 가지고 이거 결혼하려고 7년을 봉사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꿔치기를, 장인이 바꿔치기를 해버렸어. 레아하고. 그러니까 관상용을 좋아했는데 살림용을 늦어버렸어. 근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막 첫날 밤에, 미스를 아예라 하려고요. 화물하게 막 첫날 밤을 보내. 다음날 눈 떠보니까 뭐요? 레아란 말이야, 레아. 제가 거기서 노벨 상탈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관상용이나 살림용이냐 저녁에 불 끄고 살을 때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젯밤에 야곱이 기분이 나빴어요? 전혀! 전혀! 날 밝아서 나빴어, 날 밝아서. 그러니까 인물은 살아보니까 아무나 불만큼은 돼. 불만큼은. 야, 깜깜한데 날 씻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보기가 날 씻는 게 좋지. 할렐루야. 야, 너 관상용 모시고 살기 힘들어. 너 부담스럽다 그거. 너 그거 알아야 돼. 그 유지비가 엄청 들어가.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건 제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야. 그런데 또 하나 명심할 건 꼭 틀린 말도 아니야. 그래서 어려워도 죽지는 말아라. 그냥 살아 놔두고. 아멘? 그냥 어렵다고 그냥. 그 사실은요 마음의 결단이 어려워서 그러죠. 내가 한 번은 우리 아는 분이요 막 그 부두가 났어.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열심히 해보다가 이게 잘못돼서 부두가 났는데 막 쫓기는 거야 세상에. 전화를 못 받는 거야. 막 전부 빚쟁이 쭉 막 고민하다가 결국 경제 사범으로 몰려서 감옥을 갔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위로하러 갔어 이제 거기를. 어떻게 지내? 힘들지? 그랬더니 감옥에서는 말이 어이 자녀도 들어와 세상 편안해. 왜?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 받을 일도 없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해상 편안해. 이것도 오해할까 싶으네. 또 제가 말하려는 의도대로 좀 들으세요. 뭔 소리여 지금 저게. 감옥 가라는 게 그렇게 듣지 말고 그래 꼭 감옥이 죽을 때냐 자살하는 것보다는 정당한 형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는 게 낫다 그런 차원으로 설교를 드려야지. 감옥 가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 어찌 네 귓구멍은 그렇게 들리냐 소리가. 야 이 사람아, 사람이 살아서 가는 곳 중에 제일 나쁜 곳이 감옥이고 죽어서 가는 곳 중에 제일 나쁜 곳이 지옥이야 이 사람아. 뭔 말을 의도하는 대로 좀 들어봐. 어떻게 귓구멍이 희한하게 들려가지고 말이야. 내가 언제 감옥 가라고 그랬어. 죽지 말라고 그랬지. 뭔 말을 못해요. 하도 오해했어서. 나 이해가 안 돼. 아니 가까이 이해하지 뭘라고 멀리 오해하냔 말이오. 응? 아니 나 참. 아니 이해잖아. 이해. 에? 오해. 에? 아니 이해가 낫지 뭘라고 멀리 오해. 에? 이해가 낫지 왜 오해하냐 이거요. 내 이 코미디 프로를 나가다 그러나 이제 이게 글씨도 코미디식으로 되니 이제 베드로가 더 나쁜 죄를 졌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기뻐서 날뛰었어요? 울었어. 그러니까 뭐 한 거요? 그게 회개가 아니래니까. 회한 거요 회. 그리고 가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 그러니까 울고 고기 잡으러 간 게 회개한 겁니까 그것이? 그냥 울고 고기 잡으러. 그 회개한 거 아니요. 그때 주님이 거기 가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때 돌아오는 게 회개죠.
그러니까 울었다고 회개가 아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뭐 기뻐서 굉장히 펄펄 뛴 줄 아세요? 유다도 울었어. 그리고 돈을 집어 던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한 것 같아요? 그게 회개 아니라니까. 잘 들어. 아우 막 진짜 이런 말이요. 이게 조금씩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그 말이 그 말이 아니라니까. 용각사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오. 지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감동받았다고 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울고 감동받았다면 삶의 변화가 와야 회개라 그 말이오. 회가 회개가 아니라 이 말이오. 회는 회지. 회퇴하라 그랬지. 회하라 그러진 않았다. 돌아서라. 돌아서 믿음 떠난 삶에서.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효 자식. 그게 회개한 게 아니라니까. 회한 거지. 회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어 여러분이. 복음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그랬어? 주여. 그러면 이제 나는 뭐라고 그랬어? 종이요. 주여. 그 말은 나는 종이요. 그러면 종대로 살았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주인같이 살았지. 솔직히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도 주님 것 주님 앞에 드린다고 드립니까? 내 것 드린다고 드립니까? 인생의 네 인생의 주도권 주인이 누구냐? 네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그 자리를 주님으로 모셔라. 주님 뜻대로 살아라. 아멘. 그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이게 무슨 회개하라니까. 잘못된 나이다. 그런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서 기적 앞에서 회개하고 가룟 유다도 죽지만 말고 그냥 인신매매단으로 몰려 감옥에 갔다.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예수님이 거기 신방 가셨을 거라 이 말이야 내가 볼 때. 예? 예수님이 안 가겠어요? 사랑의 주님이 가서 유다야 너 나 팔았으므로 후회하지 마거라. 네가 몰라서 그랬는데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겠니? 그때 가룟 유다가 주님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는 내가 볼 때 베드로에서 가룟 유다로 바뀌었을 것 같아. 근데 가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회개할 기회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저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설교는요 저게 설교입니다. 저거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저게 주여. 말은 주여. 그런데 삶이 주여던가. 삶을 주여로 바꿔라. 그것을 회개라. 아멘. 회개라.